마지막 영상 책상 위 쌓여 있는 테니스 공 이걸 접착제 없이 쌓았다고? 네 여기 25개의 테니스 공이 있습니다. 이 테니스 공들로 마찰력만 가지고 접착제 없이 높이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시작된 테니스 공 쌓기. 하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성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마찰력을 키워보려 문질러도 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으나 모조리 실패. 결국 점점 쌓이는 건 분노뿐. 셀레나 이거 아니야.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내가 볼 땐 이 영상 페이크 같아, 페이크. 야, 우리가 몇 분을 했냐, 이거를. 그렇다면 이 영상은 페이크. 하지만 조지아의 한 물리학자가 테이프나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테니스 공을 높이 쌓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조지아 일리아 주립대 안드리아 로가바 교수는 테니스 공 25개로 만든 9층 구조물을 선보이며 공의 무게와 마찰력만으로 탑을 쌓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소환된 두 사람.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성공을 했다는구만. 진짜 독한 사람이구만. 아무튼 그 사람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. 자, 그 사람은 이렇게 했더라고. 먼저 10개의 공을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야. 10개를 깔았으면 그 위에 이제 하나씩 6개를 깔아주는 거야. 그리고 그 위에 차례로 3개, 1개의 공을 더 쌓아주면 되는데요. 그럼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 완성. 여기서 그 과학자는 모서리에 있는 공을 뺐더라고. 그림처럼 맨 밑에 모서리에서 하나씩 공을 빼고 그 위에서도 하나씩 빼야 하는데요. 요거야? 그런데 아니 이거 건드리자마자 와르르. 결국 최종 실패.